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좀 박진감 있는 이제 의사 문제가 참 많이 나왔으니까 이 의사들도 상당히 많이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의사분들이 하는 그런 활동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추론이지 않습니까? 대개 의사분들은 대개 진단이 주목표지 않습니까? 환자가 도착하게 되면 환부나 정상을 보고 병명을 진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전형적인 추론 과정이죠.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배웠던 의과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종류의 지식들 그리고 그동안 환자를 진료하면서 봤던 다양한 환자들의 그런 사례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현재 자기 눈앞에 있는 환자들의 환부나 영상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진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바로 생성형 AI가 담당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서울대 의대 교수분들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의사 인력의 미래가 AI가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한 신문에서 의사보다도 AI 진단 능력이 뛰어나다. 임상 진단서를 AI에게 여러분들 맡겼더만은 10점을 받았는데 의사는 8점에서 9점이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여러분들 예측한 것처럼 인간의 고유 능력이라고 보였던 추론 능력이라든지 계산 능력이라든지 전망 능력 이런 부분들이 5년 내에 상당 부분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역동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의사 분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라든지 그렇게 추론을 요구하는 많은 영역들이 대체가 될 거란 이야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미국 의사의 내과 학회지의 오픈 AI 챗GPT4 최신 모델입니다. 의학적인 임상 추론에서 의사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현직 의사 39명, 그 다음에 오픈 AI사의 그런 챗GPT4에 같은 환자 사례를 제공하고 진단하도록 했더니 진단의 정확도와 효율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앞으로 AI를 이용한 의학 데이터 분석이나 신약 개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아주 고유한 물론 지금은 이미 뭐 AI를 활용해서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가장 성력으로 남아있는 진단 분야까지 상당히 이름도 지금 AI가 침범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기본적 진단은 환자에 대한 진단은 의사보다 잘할 수 있다는 일부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AI 의사에게 진료받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 영상 자료나 뭐 MRI 촬영이나 이런 CT 촬영이나 그런 그 자료를 스캔으로 집어넣으면은 AI 의사가 이런 최종적으로 그렇게 병명이라든지 치료법을 재현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겠죠. 아까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 그런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그런 팩트체크에서 잠시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들의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이제 상용화된 AI 의료진단 서비스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네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레드넷은 이제 특히 여성분들의 그 가슴하고 관련된 영상 판독 전문 업체네요. 미국의 메디컬 센터에서 다 사용하고 또 본인들이 그런 지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 그 다음 또 네덜란드 회사는 스크린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도 예, 이런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이번에 환자에 대한 치료법을 제안하는 메드팜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이게 이런 다 AI를 활용한 겁니다. 처음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다가 다음에는 AI 의사가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 생성형 AI라는 것이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AI가 여러분들 헬루시네이션입니까? 예, 환각현상, 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제공하는 그런 또 막는 방법이 앞으로 나오겠죠. 구글은 올해 의료용 생성형 AI인 메드팜2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메드팜2는 정답률 80%를 기록하고 미국의 의료 매너 시험을 통과하기도 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스크린 포인트 등 기업들은 의사가 활용하는 진단 보조 AI를 포방하고 있고, 뇌 CT 촬영 데이터, 엑스레이 촬영 데이터, 초음파 데이터를 분석해 정확한 진단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다. 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기네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오늘 여기 나왔던 그 레드넷 그리고 스크린 포인트, 이 레드넷이라는 업체입니다. 아주 크네요. 그동안 천만 명 정도가 이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사용하고 있는 데가 366곳, 3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레드넷이라는 그런 회사가 의료 영상을 관리하고 분석하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라디올로지스트, 방사선과 전문의와 의료진이 영상을 보고 공유하고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렇게 상용화가 됐으니까 또 거기 축적되는 정보들이 계속 입력되면서 더 점점 더 예, AI가 유능해지겠죠. 의사들의 그런 병명 진단을 지원하는 그런 역량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포인트라는 회사인데 네덜란드에 그렇게 또 탄탄한 기업들이 많네요.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유방암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진단을 도와주는 거죠. 세상이 이제 관료들이 참 따라가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이렇게 이제 이런 신분야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 문제만 너무 갇혀 있으면 시야도 좁아지고 신도 안 나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역동적인 이야기를.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